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 재직 중인 배진영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 대학원은 고분자공학과 대학원에 재직 중입니다. 제가 플라스틱을 읽어주는 교수님이라는 타이틀 하에 유튜브 채널을 처음으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약간 긴장도 되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약간 흥분도 됩니다. 채널을 새로 개설한 만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플라스틱을 포함한 고분자를 연구 개발하고 교육한 지도 벌써 한 30여 년이 다돼 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닐하고 플라스틱이 너무 푸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거북이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힌 그 사진이 전 세상에 공포된 이후로 플라스틱은 어떻게 보면 적폐의 대상이 하나로 인식되어져서 많은 일반인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숍에서도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퇴출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모든 샵 중에서도 플라스틱 비닐로 백은 이제 퇴출 대상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플라스틱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플라스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교육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학들에게 플라스틱에 대한 이해를 도모시키고자 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라스틱이란 거는 고분자의 일반적인 워딩입니다. 이 플라스틱의 더 상위 개념이면서 아카데믹한 워딩은 고분자라고 합니다. 어려운 그림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화학도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림과 같은 존재죠. 이러한 화학을 좀 설명해 주는 그럼 큐레이터 역할, 그 역할을 제가 수행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화학과 플라스틱을 온라인상에서 소통하기를 열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제 채널에서 다룰 콘텐츠는 일반 화학, 간단하게, 그 다음에 유기화학, 석유화학, 그리고 고분자.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최종 제품 플라스틱. 이 상관관계를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이런 방식으로 약간 크로스오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따분한 강의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화학 산업의 브리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재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기업 탐방, 이런 내용들을 제 컨텐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케미스트리 때문에 재료를 하고 싶어도 공정으로 가시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가 화학에 대한 공포, 케미포비아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어주십시오.